안녕하세요. 다나TV 운영자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수련이란 무엇인가에서 수련은 창조주의 특강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단전호흡이든 명상이든 차크라 수련이든 그 어떤 수련이든 참나가 깨어난 상태에서는 동서양 할것 없이 모두 똑같은 길을 갑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생길 뿐 나타나는 지적 현상은 같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창조주와 인간에 관한 것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른, 아이, 동서양, 피부색에 따라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수련자가 수련을 몸수련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나는 기차 현상을 신비체험 정도의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이고, 또 마음수련이나 정신수련을 통해서, 즉, 명상이나 선정에 들어서 참나와 함께하는 상태에서, 정신작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리고 깨달음이라는 착각으로 창조주는 열심히 이리저리 길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앉아서 뭐 도나 진리, 깨달음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느라고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른 하나는 뭐또이 사람마다 길을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가 무엇이고 기의 특성이나 성질, 역할을 알아보고 기감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실제 수련에서 나타나는 기감과 수련에서 기감을 인식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부정을 하거나 긍정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에 긍정 쪽에 좀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도라고 하는 수련 이전에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만지거나 볼수 있는 형체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구심을 갖게 하죠. 또 기는 의념을 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뭐 기가 간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도 기적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마음이 가는 곳으로 실제 기가 갑니다. 관념이나 의념에 의해서 결국은 움직이게 된다는 성질을 갖습니다. 수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의 반응과 기의 흐름을 감지하고 감득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중요한 정도를 넘어서 이게 다라다. 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로 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는 우주 생성에 대한 본질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물질 에너지로 에너지가 이제 기라고 하며 모든 사물은 바로 기의 작용으로 인하여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도 이 기의 작용에 의한다 라고 합니다. 기라고 하면 천연의 기와 신체의 원기를 포괄하며, 또 원기는 생명력의 근원이고, 호흡법을 이용해서 이 기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기에 대한 이 과학적인 견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적외선 복사설. 기란은 물질적 실체이며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결국은 이런 요소로서 물질 세계의 존재와 운동의 기본 형식은 기와 형체를 가진 두 양자의 상호 전환하는 가운데서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는 새로운 움직임의 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적외선 복사설 또 원적외선 복사설도 있습니다. 입자설인데요, 다음은 기는 미립자의 흐름이라는 설로 플러스 마이너스 포지티브와 네가티브의 전하를 갖는다라고 하는 입자설이 있고요. 다음은 생체 플라즈마설인데요. 인체장애 물질적 기초로 저온이나 저압의 경우 방전과 유사한 생체 플라스마를 예상하는 이 생체 플라즈마설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설로 또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입자와 파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빛의 가장 큰 성질이 이제 입자와 파동인데 결국은 우리 인간은 모두 이제 태양, 빛에너지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서양이나 뭐 카발라 또뭐 선도도 마찬가지고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몸이나 빛의 몸인 뭐 양신 등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실체는 뭐 빛에 가깝고 빛은 에너지로 보통 귀결되어지는데 원초 또는 지초로 귀결되어지기도 하고요. 원리 이치로도 또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기로 이해하고 있는 표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에 관련된 책들, 서양 책이라든가 동양 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서양 책에서는 뭐 생체 에너지, 생명 에너지,
생명 자기, 생명 미자, 생명의 기운, 우주 기운, 우주 파동, 우주 의식, 우주 질, 공간 에너지, 지상 의식, 염력, 오라, 프라나, 바이탈리티, 오르곤 에이전이, 타키온 에너지, 사이 에너지, 뭐, 사실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우주 기운, 우주 파동, 우주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체 에너지, 생명 에너지, 뭐, 이런 표현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나름대로 다 이름은 하나씩 갖다가 붙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저걸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100이면 100다 만들 수 있는 뭐 종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 이 G를 분류할 때뭐 가장 크게 나는 것이 이제 선천기와 후천기로 이렇게 G를 분류를 합니다. 선천기는 뭐 태어나서 본래 부모님으로부터 정과 혈을 받아서 형성된 기운으로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운을 선천기라고 합니다. 아, 뭐 창조 이전 아무것도 없고 고요한 정한 상태가 일단 동안 후에 온갖 삼라만상이 이로부터 근본되어서 창조되어 가는 것이며 허무지기라고도 또 이렇게 부릅니다. 후천지기는 천기와 지기를 통하여 후천적으로 배양된 기운을 말하고 후천기는 생명활동을 위해 음식, 호흡, 햇빛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기를 후천지기라고 합니다. 이 선후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선천일기가 생성하여 후천기가 되고 후천일기가 변해서 만물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선천기에서 후천기 만물 이런 형성의 시간적인 배열을 볼 수가 있고 선천기는 만유의 근원을 의미하며 그 근원에 의해서 생겨난 물질로 인해 나타난 기를 후천기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천일기가 생성해서 후천일기가 되게 되고 뭐 후천일기가 변해서 만물이 형성되는데 선천기는 청탁이 보통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기를 분류할 때 탁기, 또 맑은 기, 청기, 탁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사기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결국엔 후천기만이 청탁을 띠고 있고 이 사람이 모태에서 잉태되기 이전은 이제 우주가 창시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 원리가 똑같다고 이렇게 우리들은 보통 동양사상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험세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즉 포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기의 상태를 선천이라고 하고 또 사람이 경험세계로 들어온 태어났을 때가 이제 가시화한 세계를 이제 후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먼저 세상을 선천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지금 세상은 이제 후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윤회를 믿는 사람이 사후의 세계에서 가서 생각을 할 때는 그 세계가 후천이 될 것이고 먼저 산 지금 삶이 선천이 될 수도 있고 표현상 선후에 대한 개념에 관한 문제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그럼 선후천은 어디냐는 잘 판단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밖의 기로는 뭐 연기, 위기, 종기 이렇게 한의학에서 보통 기에 대한 얘기를 말하죠. 그래서 연기는 혈액과 혈관 중에 흐르는 기를 말하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혈관 밖에서 운행되는 기인데 성질이 신속하다고 하고 종기는 가슴에 축적되어 있는 기를 말하고 이렇게 기에 대한 분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기. 사기에 당했다. 그러면 이제 병이 보통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음기, 병을 주거나 독을 주는 병기, 독기,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모든 기운을 사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는 자연의 영향인 유금이라고 해서 이제 바람, 차가움, 더위, 습, 건조, 불. 그래서 풍한, 원래 풍한습조 아닌데
이제 거기다 화를 또 집어넣고 열도 들어가고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기류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뭐 청기, 탁기, 진기, 생기, 원기. 뭐 실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제 생기하고 진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기하고 이제 주천을 돌릴 때 생기로 돌리느냐 아니면 진기로 돌리느냐. 이 차이가 단전에 의해서 이제 생긴 기가 움직일 때는 이제 진기가 움직인다. 그리고 또 호흡을 통해서 얻어진 기가 돌아갈 때는 생기라고 하는데, 크게 이렇게 수련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구별할 필요까지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기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사실상 이 기에 의해서 만물이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책을 보시고 공부를 더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의 성질 및 특성에 대해서, 특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